연예인이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뉴스 보셨을 텐데요. 인터넷에 게시된 글은 누구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걸까요? 생활 속 법률 이리나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서울의 대형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과 돌출입 수술을 받았다 부작용을 겪게 된 A씨. A씨는 병원과 성형외과 원장의 이름을 실명으로 밝히며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을 70여 차례 올렸습니다. 성형외과 원장은 영업상 손해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해당 글을 삭제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환자가 올린 글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작용에 관한 내용도 수술을 원하는 환자들이 참고할 만한 것이어서 의사의 명예나 인격권이 침해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사이버 명예훼손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만 전국적으로 1만 5천여 건의 관련 고소가 접수됐는데, 각 포털 사이트의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모욕적인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포털 사이트의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명예훼손적인 게시물을 빠른 시일 내에 내리게 할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되는 온라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인식 전환과 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리나입니다.